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시흥시청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혜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입국하셨죠? 네. 다행히 공항에서 받으신 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으셨어요. 네, 제가 음성이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맞아요.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해요. 혹시 지금 가족과 함께 지내요? 아니요, 혼자 지내고 있어요. 그러시구나. 우선 자가격리자 앱 설치하셨죠? 네, 공항에서 설치했어요. 잘하셨어요. 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잘 안내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세상 빠르고 친절한 해로 배송이 지금 갑니다. 어제는 편히 주무셨어요? 네, 잘 잤어요. 매일 아침 9시 30분과 오후 3시에 체온이 37.5도 이상인지 기침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입력하셔야 돼요. 네, 지금 체크해볼게요. 시원해. 집 앞이니까 쓰레기 버리는 건 괜찮겠지? 여보세요, 여보세요? 아, 네, 여보세요. 혹시 지금 집에서 나오셨어요? 네. 어떻게 하셨어요? 저 잠깐 쓰레기 버리러 집 앞에 나왔어요. 아, 들어가요, 들어가요. 격리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격리 해제일에 버리셔야 돼요. 아, 그래요? 몰랐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해로, 저 방금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. 사람들이 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우울해요. 아이고, 악플을 보셨나 보네요. 많이 속상하고 힘드시죠? 오늘은 우리 특별히 영상통화예요. 이럴 때일수록 많이 웃고 많이 힘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특별 공연을 준비했답니다. 뮤직 큐!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어때요?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? 유튜브 시흥시청 채널 검색하면 테로토로가 나온 재미있는 영상들이 더 많아요. 그거 보면서 즐겁게 이 시간들 보내요. 여보세요? 아, 드디어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었어요. 예, 해로 너무 고마워요. 해로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. 정말 고마워요. 저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자가격리 기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. 고마워요, 해로.